며칠 전에 수술을 해서 입주위가 약간 불편해가지고요. 아마 발음이 조금 더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요. 은혜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보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11년 전에 사고를 만났어요. 사고 나기 두달 전에 대학 졸업앨범 사진 찍던 날 찍은 거고요. 꽤 괜찮았던 여학생으로 기억해 주시라고 제일 잘 나온 사진 보여드리는 거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희 오빠를 만나서 차를 타고 같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차를 세우고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 하신 분이 이제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시다가 서 있던 저희 차의 뒤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요. 7중추돌 사고가 나게 되고 저희 차가 여기저기 튕겨지다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나면서 저는 정신을 잃었는데, 감사하게도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렸고, 오빠가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꺼주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제 차 폭발할 것 같다고 빨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오빠가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인생에서 단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만나고 저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저희 오빠한테 동생이 이제 뭐 맥박도 잡히지가 않는다고 곧갈것 같으니까 빨리 작별 인사라도 하라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오빠가 잘 가라고 인사를 다 했었는데 아직 안 가고 이렇게 잘 살아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폐에찬 유독가스를 빼는 튜브를 옆구리에 받고 온몸을 붕대로 감고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또 일주일 동안은 정말 살 가망이 거의 없는 환자였기 때문에 간호사실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정말 기적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숨을 쉴수 있게 되면서요.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전신에 55% 3도 화상을 입었어요. 몸의 반 이상의 피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3도 화상은 우리 피부가 좀 다쳐도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 안에 주셨잖아요. 근데 그 능력까지 잃어버릴 만큼 아주 깊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치지 않은 제 피부를 떼어다가 이제 화상 입은 부위에 이식을 했어야 하는데요. 이식하기 전까지 붕대를 감아놨잖아요. 근데 그 붕대가 병균을 다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소독을 해야 했어요. 아침마다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주사하고 저를 치료실에 데리고 가는데요. 제 마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마음이 이럴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살기 위해 가는 거였지만 실제로 죽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치료받던 중에요. 저를 잠깐 앉혀놓은 날이 있어요. 근데 앉아서 보니까 제 다리에 있는 상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그 전까지는 누워만 있으니까 뭐 화상이 어떤 건지 얼마나 다친 건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앉아서 보니까 제 다리가요. 살색 피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닭에서나 보던 빨갛고 흐느흐느한 살하고 노란 지방 덩어리와 하얀 뼈의 일부분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아, 내가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그 중환자실에 한달 동안 16명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제가 밤마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면회 시간이 되어서 엄마가 밥을 먹이시러 들어오셨어요.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엄마는 열심히 밥을 먹이시는데 제가 밥으로 채워지지 않을 걸 이미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살수 있는 상황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어렵게 꺼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러시면서 밥을 떠서 제 입에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을 입히시고 힘줄을 넣으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선이의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식사 기도 드린 것이 아니라요. 정말 밥알을 하나하나를 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그 밥을 안 받아 먹을 순 없겠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엄마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제가 밥 먹는 거하고 아픈 거 참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열심히 했어요. 수술 여러 차례 받으면서 얼굴하고 목을 제외한 다른 팔이나 몸의 다리에 있는 화상 입은 부위들은 다 이제 피부 이식 수술로 덮고 얼굴하고 목은 이제 성형외과로 가서 옮겨져서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중환자실에서도 나오게 됐고 이제 막 수술 한두 번만 더 받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화상 피부는 자꾸 줄어들고 당겨지는 성질을 갖게 돼요. 제 눈이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일부러 눈을 크게 뜬 것이 아니라 그 이제 피부 안에 진피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진피들이 막 불이 지나간 자리가 막 당겨지고 줄어들면서 눈을 감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저렇게 눈을 뜨고 살게 되고 입도 다물어지지도 벌어지지도 않게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었던 2000년 그 가을에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 분업이라는 이유로 파업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파업이 한 4개월이 지속이 됐는데요. 지금은 말이 쉽게 4개월을 아까 그 상태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때 하루는 정말 10년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진통제를 3대를 맞을 수 있었는데요. 한 대 맞으면 한 3시간 정도 견딜만 했어요. 근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 3대를 가지고 하루를 버티려니까 나중에는 진통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머릿속에 진통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한 대라도 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내 고통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막 그런 막연한 기대로. 근데 사실은 저는 제 몸 아픈 거니까요. 저만 참으면 되는 건데요. 저런 동생을 딸을 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근데 하루는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 사람 사는 거 같지 않다고.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자 그러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원망하고 싶고 불평할 것들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감사할 것 찾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제 발로 다시 걸어서 화장실 가게 된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요.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입에 밥 넣은 날, 그날은 그거 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채우고요. 이제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다고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드렸던 제 입술과 제 마음에 진통제는 결코 줄 수 없었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의 또 다른 감사거리를 나의 내일에 주실 거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 제가 감사를 하니까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제가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던 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끝내고 돌아오셨어요. 수술을 해주시겠다고 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이제 얼굴 수술을 받고 이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수술을 이제 하게 되었다고 기다렸어요. 근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손끝이 다 타버렸는데 그래서 살릴 수 없게 되어서 한마디씩 절단을 할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도 좀 울어줘야 될 때가 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막 병실이 떠나가라 막 울었어요. 근데 엉엉 울고 있는 제 마음속에요. 지선아 울지마. 너 살아있잖아. 너 이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하는 마음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다쳤다고 해서 더 잃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도닦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또 다른 상실 앞에서 울면서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소리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귀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너무 맞는 얘기더라고요. 나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짧아지더라도 쓸 수 있는 손 되게 해달라고.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 그전까지 오른손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팔 전체 피부를 다 이식을 한 피부예요. 근데 이식한 피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피부를 계속 당기면서 나중에는 손가락이 이렇게 뒤로 꺾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힘을 주고 애를 써도 까딱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지더라도 쓸 수 있게 돼서 나 엄마 힘 덜어주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받았고 아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하고 구여운 손을 제가 가지고 살고 있어요. 수술 받고 재활훈련하면서 어느 날 제 오른손이 제 힘으로 이렇게 까딱하고 움직여지던 날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그 뒤로 펜을 잡고 다시 글씨를 쓸 수 있게 되고요.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 그냥 다시 아기가 되어서 자라나는 것처럼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 막 신나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사고 나고 그리고 4년째 돼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됐고요. 이 손으로 당연히 엄마가 가서 같이 살아줄 거라고 기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손 만들어주셔서 혼자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유학생활 거뜬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남들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니까 막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이 좀 더 뜨겁게 다녀간 자리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거라고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사람들하고 손 내밀고 악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요. 사실 저도 기도는 했지만 정말로 짧아진 손을 보면서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요. 남겨주신 엄지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거였어요. 독수리타법으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2003년도에 책이 되어 나오고요. 요즘에 네이버 같은 데다 이지선 이렇게 치면 미스코리아 한 분 나오시고 제 사진 옆에는 작가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이 손을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또 다른 그런 달란트를 역할을 맡겨주신 것 같아서 전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요.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사고 나고 이제 꼭 7개월 만에 제가 드디어 얼굴에 피부를 다시 갖게 되었어요. 두피에서 피부를 아주 얇게 떼어다가 얼굴에 조각조각 이식을 했는데요. 그래도 저 사진 옆에서 제가 이렇게 포즈를 취할 때 적어도 제 마음은요. 거지만 떼어내고 딱지만 다 정리되면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학교도 다시 가고 성가대도 다시 서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팔에 이식했던 피부들이 막 줄어들었던 것과 똑같지요. 얼굴에 목에 이식한 피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면적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 피부가 작아지니까요. 턱을 내려앉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담을 수 없게 되고 입을 담을 수 없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침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사람 침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수건을 물지 않고는 이게 흐르는 침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치료가 끝났다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제가 이제 수건을 물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집에서 밥 먹을 때예요. 그래도 이제 혼자 밥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아빠가 기념사진 찍어주신다길래 저는 또 나름대로 딸 된 도리로 이렇게 귀엽게 웃어드린 사진이었는데 저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아빠를 노려봤었더라고요. 밤이 되면 이식한 피부들이 자리를 잡느라고 너무나 가렵고 따가웠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날들이 계속되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건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거울이 아니더라도 밤이 되면 유리창에 사람 모습이 반사가 되잖아요. 저게 분명히 날 텐데 제가 아닌 거예요. 입이 작아졌다고 엄마가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어요. 근데 그 반짝거리는 숟가락에 제 얼굴이 비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얼굴은 너무너무 빨갛고요. 눈썹도 없고 그냥 외계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지금 본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얼굴이 아니라고 막 머릿속에서 제가 본 그 이미지를 지우려고 막 저를 세뇌를 시키곤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 머릿속에서 지운다 한들 없어질 얼굴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TV 보고 있었어요. 토요일 이 시간쯤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방송들을 막 보면, 오락 프로를 보는데요.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 23살 여대생의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 삶이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웠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토요일 밤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불도 못 켜고요.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놓으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이제 나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몇 시간을 물었는데도요,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종종 그러신 편이시잖아요. 기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늘 다니던 교회니까 교회 왔어요. 근데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너무나 멋지게 찬양을 하고요, 저는 그 밑에서 남들이 볼까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흘러내린 침 때문에 수건을 계속 갈아 끼어가면서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살을 안고 쪼그리고 앉아있는데요, 내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저 성가대 자리에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게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으시겠죠. 내 삶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살아보겠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예배가 끝나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음성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요, 두 가지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나아진 데도 없고요, 네 얼굴이 다 회복될 거야 막 그런 얘기도 아니었는데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에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가서 처음으로요, 거울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거울 앞에 처음 섰을 때 좀 멀리 떨어져서 갔죠. 이렇게 엄마 화장대 거울 앞에 이렇게 섰는데 처음 보는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나 어색해서 제가 인사했어요. 이렇게 안녕 이지선 이렇게 볼 때마다 인사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자꾸 보니까 또 정드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리를 점점 좁혀가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아주 가까이서 이제 이 얼굴이 내 얼굴인 거구나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커서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모습마저 인정하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 피부도 되게 많이 다쳤었어요. 근데 이 피부가 자리마다 기능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더라고요. 목 피부는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가 고개를 뒤로 젖힐 수 있을 만큼 한 두 배 이상은 늘어나줘야 되는 피부인데 이식한 피부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턱을 내려앉게 하고 나중에는 이 앞쪽으로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센지 나중에는 척추가 다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에 압박골절이라는 것이 생기고 저는 똑바로 설 수 없었어요. 몸이 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땅만 보고 걸을 수밖에 없게 온몸이 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겠다고 여러 번 수술을 받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알아보다가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으로 정말 말 그대로 길이 막 인도되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정말 짠 하고 뭔가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16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수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12시간 동안 재수술을 받았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수술이 끝나도 혼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마취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코로 위안까지 튜브 넣어서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제 석션을 하면서 저러고 이틀을 있었어요. 의식이 있는 중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솔직히 저 때 내가 기운만 있으면 이거 다 뽑고 천국 가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 사진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기계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주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제가 일본에서 다시 돌아올 때 제 모습은요, 지금 여러분 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바로 서서 여러분들하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요. 고개를 들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아까 그 수술을 받고요 한 일주일 동안 한 40도 가까이 계속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해열제 맞고 잠이 들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일본에는 같이 안 오셨나 보다고 막 너무 힘이 드니까 투덜거리면서 잠이 들었는데 열이 내리고 눈을 떠보니까요 제 병실 창문이에요. 반쯤 열린 창틀로 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보는 창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날 제 눈에는요, 지선아 잘 참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렇게 제게 주시는 선물 같아서 제가 누워서 찍은 사진인데요. 솔직히 진짜 너무너무 아팠을 때는요, 벽에 걸린 십자가 보면서 막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예수님 나만큼은 안 아프셨을 것 같다고. 솔직히 며칠 만에 끝나셨잖아요. 근데 나는 몇 년 동안 끝나지도 않고 예수님이 화상을 아시냐고 막 그런 말도 한 적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올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얻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받을 그때에 구레네라는 지방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아마 뭐 별 생각 없이 구경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거기 서 있다가 로마 병정이 불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랜덤으로 이제 걸려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참 운도 없이 걸렸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 말씀을 보는데 내가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는 사람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멸망이고 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시몬과 같이 그 십자가를 잠깐 접어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축복을 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던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을 거잖아요.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승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승리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쭈구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부터 기뻐하고 미리부터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제가 지선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제목 때문에 뭐 연애소설인 줄 알고 샀었는데 자기가 막 낚였었다면서 저한테 홈페이지에 글 남기신 분도 계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라서 그런 제목 붙였어요. 책 내고 정말로 많은 분들로부터 편지 받았는데요.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라는 편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편지는요, 그분은 그만 살고 싶어서 약을 모으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제 책을 읽으시고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나 지선 씨가 믿는 그 하나님 내 희망으로 붙잡고 나도 다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저한테 고맙다는 편지를 구구절절히 써서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읽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제 몸에만 남는 흉터거든요. 치유되지 않았다면 제 가슴에만 남을 상처고 그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제 인생을 이건 뭐 어디다 쓰겠어요. 왜 어른들이 막 그러시잖아요. 되게 말 안 듣고 쓸모없어 보이는 자식들한테 막 으이구 이 화상아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뭐 그 화상이 이 화상이랑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말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것마저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전 하나님 안에서 그 어느 것도 쓸데없는 것은,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또 제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책 내고 사인회라는 거를 하는데요. 저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막 줄을 서서 사인을 받겠다고 줄을 서서 막 기다리시는 저 장면을 제가 보면서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엄마한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 딸은 이제 살게 되더라도 사람 꼴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기대는 이제 하지 말라고. 참 아픈 얘기를 아프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내 잊혀지지 않았었던 이야기였는데 사실. 근데 제가 저 자리에 앉았어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요, 아, 의사 선생님의 말은 진리가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바뀌는 건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저를 치료하셨던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분들이 제 인생까지, 제 미래까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저 사람 꼴 만들어주셨고 세상 가운데 진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셨더라고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세상이었어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정말 예수님 제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이제 다음 사진 또 보시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저를 사고 때 구해준 저희 친오빠고 저런 동생을 얻고도 참 행복해하는 표정의 사진이 참 잘 찍힌 것 같아요. 제가 일명 가을동화 사진이라고 하는 참 훈훈한 사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저 사진을 올렸는데요, 벌써 한 8년 전의 얘기인데 사진 밑에 막 리플들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뭐 사진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중에는 나는 솔직히 지선 씨가 무섭고 징그럽고 혐오스럽다는 그런 댓글들을 보게 됐어요. 왜 굳이 솔직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막 솔직해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얼굴인 거구나, 이게 사실인 거구나 하면서 제 마음이 막 무너지려는 순간 제가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은혜 하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 눈이 그 사람들의 눈 같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눈에 제가 정말 무섭고 징그러워 보였으면 저 정말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지만 8년 전 그때도 지금도요, 저 거울 보면서 그래요. 뭐 이만하면 나름대로 꽤 귀엽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요즘은 막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시면 막 예뻐 보이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해요.
제가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 덤으로 사는 삶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쁘고 감사함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느님 내게 그다지 밝지 않은 눈, 그다지 솔직하지 않은 마음까지 주셔서 나 이렇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였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네,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낙천적인 것 같다고 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나 보다고 막 저를 칭찬을 하세요. 저는 결코 이게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여자거든요. 저 예쁜 게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자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미용실 가서 여자들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머리가 5mm만 짧게 잘라졌대요. 집에 돌아와서 막 머리 잡아 당기면서 막 짜증나는 게 그게 여자 마음이거든요. 한 달이면 길어질 머리 같고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 달이 지나도 뭐 1년이 지나도 변할 기대가 없는 제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평안함이 있었던 거, 제가 예전에 사진 치우지 않고도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거, 저는 하나님이 하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참 어떻게 보면 전에 어떤 인터뷰 하시면서 어떤 기자분 그러신 적도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냐고, 혹시 연기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신 거였구나.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주셨던 거구나 제가 또 깨달았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참 좋은 가족을 주셨어요. 어려운 시기에 참 가족이 하나 되어서 더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가족을 통해서 제가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있었던 얘기 하나 나눌게요. 참 많이 아플 때였어요. 사고 나고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는데 너무 아프니까 사실은 그랬어요. 하나님 나 너무 오래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이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자기 전에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했어요. 엄마, 엄마랑 나랑 바꿀 수 있으면 엄마 인생이랑 내 거랑 좀 바꿔줄 수 있냐고. 저희 엄마가요. 너 무슨 소리 하냐고, 바꿀 수만 있으면 엄마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바꿔주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힘든 길, 아픈 길 갈 때 정말 천번이고 만번이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아마 부모님 마음 안에 담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각자 표현의 방법은 조금씩은 다르실지 모르지만 아마 다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죽어야만 끝이 나는 길 가운데 내려보내실 때요 하나님 마음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요, 자식을 내어 던질 만한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살다 보면 저도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참 살다 보면 내가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더 살아서 무엇하나 막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드는 날이 있는데요, 우리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제가 아까 목사님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푸르메 재단이라고 하는 한국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을 짓고자 하는 어느 재단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요. 참 좋은 재단이라서 제가 저곳에서 하자는 일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에 저한테 마라톤을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참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게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라톤이 뭔지도 모르고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 마라톤 이제 대회 다그 전날 버스를 타고 이제 마라톤 코스를 돌아봤어요. 근데 42.195km예요. 버스를 타고 돌아도 너무나 멀고 긴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는 못하는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마라톤 당일날 교통카드를 이제 주머니에 넣고 뛰다가 힘들면 이제 전철 타고 집에 갈 거라고 이제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뭐 마라톤 하기로 했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한게 이제 8km 걸어본 게 다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한 5배 걸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뉴욕 시민 마라톤 대회였는데 세계에선 4만 명의 마라토너들이 몰려들었고 길을 막 양쪽 길을 막고 뉴욕 시민들이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뛰라고 박수 치는데 마냥 걷기도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길을 막고 응원하는데 거기를 막 밀치고 나간다는 것도 참 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밀려 밀려 20km 지점까지 가고요. 30km 지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도 참 놀라웠어요. 네, 제가 근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30km 지점 가니까 이제 제 다리가 아니에요.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막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요.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고 있는데요. 참 이상한 게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생이 마라톤 같다고 했는지, 마라톤이 인생 같다고 했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었어요. 아까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요. 근데 어느 분이 제가 막그 울면서 걷고 있는 걸 보시고 한국, 아마 미국에 있는 유학생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저 피켓을 만들어서 제가 그 끝나기 한 8km 전 지점에서 저걸 들고 저를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저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을 나게 했었는지 제가 저분을 만나 그 다음부터 걷는데요. 정말 다리를 막 정말 질질 끌면서 걷고 있었는데 저 응원을 받고 나서 막 다리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막제 다리를 보면서 이 다리가 미쳤나 봐막 생각할 정도로 제가 저분 사진 뭐 사진 찍고 허락도 안 받았어요. 강연 가서 보여줄 거라고. 근데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의 응원이 지친 사람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옆에 지친 누군가에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좀더 힘내서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그 마지막 8km를 걸어서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해가 다 지고요. 7시간 22분 26초 만에 제가 저 42.19km 완주하는 사진이에요. 들어오기 5m 전에 저 이사님이 태극기 주셔서 마치 계속 그 뛰어온 것 같은 표정으로 막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기 들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죽을 것 같은 거지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그 레이스는 계속되는 거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41.19km는 저에게 기적과 같은 숫자였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마라톤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끝이 어디인지 너무 멀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오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뿐만으로 달려가는 그날을 기억하면서요. 포기하지 말자고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는 지금 미국 LA에서요, 로스앤젤레스에서 UCLA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사회복지와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박사는 참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참 공부에 소질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맨날 말하고 다니는 저를 이렇게 공부를 계속 시키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가 그 희망의 메시지로 서게 되는, 아마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완성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제가 부족함 없이 쓰임받고 싶은 그냥 그 욕심 하나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막 이러면서 남주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돌아보셨던 그 소외받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열심히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 제가 이 마라톤도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시편 40편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는 처음에요, 저 1절 말씀을 읽는데요, 사실은 마음이 너무너무 깝깝해지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길래, 하나님은 도대체 응답을 언제 하시길래 다윗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번역되고 쓰여졌는지 너무 답답한 거, 기다리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그랬어요. 성격이 좀 이상하신 것 같다고, 막 이왕 주실 거면 좀 진작에 주시지 할 때도 있고, 나중에 만나면 혈액형 좀 물어봐야겠다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지내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요, 그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후에 올 축복의 보물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고난이 아니면, 이 어려움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물들이 있더라고요.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학교에서도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보물들을 정말 잘 담을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깨끗한 그릇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 빚어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또 그 보물에 어울릴 만한 그릇이 되게 하셨을 때 부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2절을 보시면, 그 다음 절 보시면요, 말씀 그대로요, 저를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고요, 제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판 위가 아니라요, 반석 위에 두어주셔서 제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말씀의 한 구절이 제 삶 가운데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절 보시면 다윗은 새 노래를 주셨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과 나누는 이 간증이 뭐 노래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0년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정말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을,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사진 볼게요. 대학 2학년 때였는데요. 예, 저희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 예배 드리면서 좀 이제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딱 한 번 마이크 주셨던 날이에요. 네, 끝나고 났더니 지휘자님이 네 마이크는 꺼져 있었다면서 이렇게 저를 놀리셨던 날의 사진인데요. 사진이 참 잘 나왔어요. 홈페이지에 저 사진도 올려놓고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 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어요. 언뜻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11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깨닫는 또 다른 진리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자꾸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치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매일같이 세뇌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에게 목숨을,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11년의 시간 동안 제게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보물들을 너무나 많이 담게 하셨는데 이것들을 버리고 제가 언젠가 썩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나가서 얘기하니까 저렇게 뭐
결론 잘 맺으려고 마음이 없는 소리도 하고 저러나 보다 뭐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디 이 자리에 그렇게 꼬여서 인생 꼬여서 사시는 분들 없으시기를. 네, 그냥 정말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왜 행복하냐면요, 제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얼굴이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예전에 저를 증명할 얼굴도 잃어버렸고요, 지문도 다 없어졌어요. 내가 누구냐고, 이제 나는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사시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시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저는요, 하나님의 딸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행복한 마음들이 막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천국이 아닌 땅을 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정말 예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이 굳이 화상이 아니더라도 일어나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서서 화상이 제일 어려운 고통이니까 여러분 다 닥치고 참고 사시라고 그런 얘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고 말 못할 고통들이 다 있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요, 그렇게 가난해진 마음속에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너 참 불쌍하고 안 됐구나 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한 너에게 내가 천국을 준다고 하셨고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 저 진짜 큰 복을 누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그 인생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마음에 주인을 잃은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가난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제게 그러셨던 것과 동일하게 천국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네, 뭐 아직 뭐를 막 특별히, 아까 뭐 막 길게 이력은 설명하셨지만 특별히 뭘 한 게 없어서요, 그냥 하나님 만난 이야기만 전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또 여러분들이 제 소식을 듣게 되시거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또 저렇게 쓰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어디서 또 우연히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만났었다고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더 반갑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